저는 강남대학교 교육성과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재은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강남 ABA 러닝 플러스 교육 체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 그리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BA 러닝 플러스 이전에 ABA 러닝 교육 체계를 운영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ABA 러닝 교육 체계가 실질적으로 학습 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공하는 어떤 교육 지원에 좀 집중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기존의 학습 부진 학생들, 실질적으로 학습 부진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런 그 지원을 제공하는 것 말고도 이런 학습 부진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교육 체계의 필요성을 느끼고 ABA 러닝 플러스라는 이런 교육 체계를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에서 것처럼 기존의 ABA 러닝 교육 체계보다는 교육 체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런 학습 부진 학생 특징을 좀 분석을 하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ABA 러닝 이런 교육 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고요. 그래서 이 ABA 러닝 플러스 교육 체계 하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습 부진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중도 탈락에 학업 중단에 이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가능성들,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을 좀 저희가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고 학생들한테 필요한 어떤 교육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하는 이런 교육 체계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BA 러닝 플러스 시스템의 목표는 학습 부진 학생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학업 중단의 위험 신호라고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지표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결석률, 성적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이런 위험 지표 기반을 토대로 해서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저희 교육성과센터에서 주관을 한 이런 강남 ABA 러닝 플러스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학습 부진 학생 특성 연구를 했고요. 학업 중단 위험 지표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이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을 모니터링 했고, 필요한 어떤 교육을 지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저희 강남 ABA 러닝 교육 체계를 조금 더 고도화시켜서 러닝 플러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운영 성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학습 부진 학생 특성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진단 검사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핵심 역량 진단, 학습 전략 검사, 직무 적성 검사, 성격 오형 검사, 대학생활 적응 검사 등 각종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한 진단 검사를 실시해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여러 가지 학습 부진을 보였던 학생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런 학습 부진 학생의 특성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교육 지원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학습 부진 학생 특성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런 학업 중단 위험 지표를 도출을 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낮은 기초학습 능력, 낮은 전공 성적, 학사 경고자 및 집중학생 대상, 높은 결석률, 조금 단순한 지표를 가지고 학습 부진 학생들을 관리를 했었다면 2020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학업 적응, 전공 진로에 대한 확신, 대학 선택 만족도 등등 조금 더 지표를 다양화해서 학생들한테 필요한 학생들에게 좀 필요한 도움을 조금 세부적인 어떤 관점에서 접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번째 칼럼에 보시면 학생들을 학업 중단 위험 지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관심 지도 혹은 중점 지도 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학습 부진 영역, 유형, 적성 미스매치 유형, 생활 부적응 유형, 가정 환경 유형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이런 잠재적으로 학업을 중단할 수 있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이유들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해서 각 영역별로 각 유형별로 비포 교육과 애프터 교육을 실시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그런 교육 지원을 제공했는데 뭐 예컨대 소속 학부과별 전공 교수가 이렇게 학습 상담을 진행을 해서 이런 학생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또 필요한 그 전문적인 교육 지원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해서 연계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교육 체계 하에서 유형별로 네 가지 유형별로 비포 교육, 애프터 교육 비포는 예방 교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애프터 교육은 사후 집중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유형별로 이렇게 비포 교육과 애프터 교육을 실시해서 학생들의 필요에 맞는 이런 맞춤형 상담,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저희가 또한그 2020년에 한것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약간 학습 지원에 좀 초점을 맞췄었다면 러닝 학습 지원 러닝 영역뿐만이 아니라 진로 심리 상담 영역 그리고 취창업 영역 이렇게 러닝 카운셀링 커리어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 교육 영역을 좀 전문화하고 세분화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ABA 러닝 플러스 체계가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학습자 특징을 좀 특성을 파악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는 것, 학습 부진 학생 특성 연구를 분석을 해서 어떤 이 학생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어떤 것들을 이런 잠재적으로 학업을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위험 신호라고 할수 있는 위험 신호라고 파악을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파악하고 관찰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학생들한테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것.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학업 중단 위험 지표를 파악하고 이 위험 지표를 토대로 해서 학생들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학업 중단 위험 지표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그 ABA 러닝 플러스 교육 체계 하에서 교육 지원을 받은 학생들이 어떤 학업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런 성과들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 부진 학생, 잠재적으로 학습 부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학습 부진에 이르르고 학업을 중단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그 교육 지원을 제공을 해서 학습적인 면이나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 것이 아주 그 대학 자체 혁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재학생 중도 탈락률 감소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9학년도 2학기에서 2020년도 1학기, 2학기 보면 중도 탈락률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맞춤형 학생 지원 체계 모델이 타 학교에 이렇게 전파가 되고 확산이 되면 이런 대학 교에 이렇게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남 ABA 러닝 플러스 교육 체계의 구축 및 운영 사업 사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